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성 1도 없는 사과를 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고 이 난국을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 계속되는 쇼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 오늘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는 이번 희생자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고 당시 112 상황실에 접수된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실무자들만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서로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있는 이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관련자들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던 A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인 폴렛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로윈 주말 보름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 대비 당시 행사장 질서 유지 목적으로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윗선에서 거절했다. 헬로윈 당시에도 안전 우려로 인해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력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서울경찰청이 용산경찰서의 지원 요청을 묵살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윤희근 청장이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히자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 하고 힘없는 실무자들만 잡으려 하는 모습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고 윤석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외면했던 경찰,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청은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서 내부 문건을 만드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사고 직후인 30일 날 정책 참고 자료를 만들고 다음날 관계 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이 문건에는 진보단체 등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저마다 정부 교탄 논리 모색 중이라는 소주제로 진보단체의 동향을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 지난 정부의 헬로윈 대비 조치와 올해를 비교하는 카페글, 카톡, 지라시 등을 공유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의 주력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을 했고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인용 표현으로 향후 이태원 참사가 촛불 집회의 동력 및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윤석열 정권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단을 하려거든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죠. 작금의 상황은 세월호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아예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부가 아니라 있으면 국민들에게 더 위협이 되고 짐이 되는 정부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전날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라고 한덕수를 겨냥해 직격을 했고 인사혁신처는 지금 뭐 그리 중요하다고 리본에서 근조 글자를 떼라 이런 지시를 하느냐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빈다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해라 거기에 더해서 영정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해라 등등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에다 써서 전국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느냐? 국민은 묻는다.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신다. 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 국민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자꾸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국민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그저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유지를 충족시켜주는 표에 불과했던 존재를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112 신고를 묵살했던 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며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냈습니다. 국민은 경찰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윤석열과 그 무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은 쏙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오늘 정의당에서 윤석열을 향해 이상민과 윤희근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국정조사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국민들은 이 모든 책임에 윤석열의 사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만도 못한 정부, 있어봐야 짐만 되는 정부, 같이 공생하기 힘든 정부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서 윤석열 국정수행 평가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 6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교를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7%, 윤석열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어야 비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35%나 오른 것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보수들이 결집한 효과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던 국힘당의 이은재 전 의원이 결국에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참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들 해드십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